이번 시간에는 힙합 VM for PH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힙합 VM이라고 하는 것은 이 PHP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는 가상 머신입니다. 뭐 런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상 머신은 기존의 그 PHP가 구동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가상 머신이고 이 가상 머신에서 이 PHP 애플리케이션이 더 빠르게 구동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또는 솔루션입니다. 원래는 이 힙합 VM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이 PHP 코드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 C++의 코드로 변형을 시켜서 이 PHP 애플리케이션은 C++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더 빠르게 구동하는 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런 솔루션을 이 페이스북에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개발상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회한 것이 이 버추얼 머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PHP VM, 힙합 VM에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 JIT, Just in Time이라고 하는 컴파일 방식이죠.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고 일일이 컴파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그 요청된 파일에 대해서만 컴파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일 요청이 있을 때는 바로 그 컴파일한 결과를 돌려주는 이 방식, 자바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PHP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이 힙합 VM이 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는 이 힙합 VM을 제가 보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엘리트 개발자 그룹에서 이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향후에 이것이 정말로 이 PHP 기존의 PHP 런타임보다 훨씬 더 빠르게 PHP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구현하게 된다면 뭐 극단적으로는 이 PHP라고 하는 문법은 그대로지만 이 PHP가 구동되는 환경이 기존의 PHP 이 엔진에서 힙합 VM으로 올수 있는 가능성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플랫폼,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구동을 해본 결과론 아직까지 그렇게 퍼포먼스가 극단적으로,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이 느낌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세 개의 링크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링크는 이 힙합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이 GitHub입니다. 여기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또 힙합을 각자의 환경에서 컴파일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바이러니 파일을 구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위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힙합 VM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힙합 VM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힙합 VM에 대한 이 소식들이 짧게 짧게 자주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힙합 VM에 대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나 좀더 정제된 뭐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 워드프레스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서 힙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힙합에 대한 뭐 동작 방식은 일단 사용자가 어떤 URL을 요청을 하겠죠. 그럼 그 URL에 해당되는 이 파일을 이 SQLite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힙합은 SQLite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이 컴파일이 되어 있다 또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정보를 그 DB를 통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만약에 정보가 없다면 컴파일이 되어 있지 않다면 컴파일하고 캐시를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이 파일은 또는 이 요청은 컴파일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컴파일이 되어 있다면 예, 이미 컴파일이 되어 있는 결과를 가져와서 그것을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이 예, Just in Time, JIT 방식의 컴파일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GitHub으로 들어가서 제가 직접 컴파일을 하는 걸 통해서 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힙합 VM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페이스북 힙합
VM에 대한 이 GitHub 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데 여기 위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GitHub의 위키에서 페이지스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면 이 힙합 VM의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 문서들이 있습니다. 아직 라이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 위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12.10 버전의 우분투를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버전에서 힙합 VM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버전이나 또는 다른 운영체제라고 하더라도 이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12.10 버전의 우분투에다가 HHVM, 힙합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우선 미리 의존성 있는 패키지들을 설치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저는 저의 콘솔에서 자, 조금 글씨를 크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존성이 있는 패키지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자, 만약 설치하는 과정에서 뭐 오류가 났으면 보통 이런 문제일 겁니다. 저장수가 오래돼서 발생하는 문제일 건데 이런 경우에는 apt-get 업데이트를 해서 저장소를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고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의존성이 있는 패키지들을 미리 설치를 했고요. 그 라이브러리도 설치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자, 힙합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데요. 자, 우선 현재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다가 그 뭐 dev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dev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소, 즉 GitHub에 있는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예, 클로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GitHub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hiphop-php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죠. 자, 그리고 cd hiphop.php 그래서 hiphop.php에 소스코드가 있는 디렉토리 이동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환경 변수를 세팅을 하라는데 자, 이거는 그대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자, 붙여넣기 하고 자, hiphop의 홈을 역시 마찬가지로 카피한 다음에 다시 부모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자, 힙합을 다운로드 받은 디렉토리로 현재 이동을 했습니다. 예. hiphop-php 바깥쪽에 현재 위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third-party library를 빌딩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거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카피해서 lib event라고 하는 것을 예, 클로닝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 이동을 한 다음에 자, 클로닝 받은 것에 디렉토리 이동을 하고 다시 그 안에서 자 체크아웃을 하라고 하네요. 자, 이곳은 lib event라고 하는 이 외부 라이브러리의 특정한 버전으로 상태를 돌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cat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예. lib 이벤트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한 다음에 자, autogen.sh 그리고 configure 설정을 하고요. lib 이벤트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ake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make install로 컴파일 과정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디렉토리 이동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lib event까지 다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lib call 예, 자, 이걸 카피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해서 GitHub에 있는 소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음에 디렉토리로 다시 이동을 해야겠죠. 자, 컬로 이동하고 자, build conf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시킵니다. build conf 그 다음에는 자, config로 설정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make 자, 그 다음에는 구글 지로그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또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설치할 게 아주 많죠. 자, svn 자, 현재 디렉토리는 curl이니까 curl 바깥으로 나오고 자, 붙여넣기 해서 뭔가 스펠링이 제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이 구구의 지로그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 체크아웃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 이동을 한 다음에 자, config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compile. 자, 그리고 설치 make install. 자, 그리고 상위 디렉토리도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jmalloc 3.0이라고 되어 있는 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합니다. 자, 요거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최근에 jemalloc 3.0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자, 요걸 설치만 해서 사용만 해도 이 메모리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아주 예, 쉽게 향상되는 그런 이 마법 같은 솔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써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jmalloc 3.0을 아마 사용을 하면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붙여넣기 하고 자,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자, 디렉토리 이동을 하고 그리고 컨피규어 예,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make 그리고 make install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다시 부모 디렉토리 이동을 해야겠죠. 자, 이제 드디어 힙합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힙합 디렉토리 이동을 하고요. 자, 거기서 자, 서브 모듈 init 자, 서브모듈이라는 건 git 안에 있는 또 다른 git 저장소를 이 초기화한다, 뭐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다, 뭐 이런 뜻이죠. 최신 버전으로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환경 변수를 카피해서 세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cmake라는 명령을 실행을 시키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make 명령을 실행하면 다 끝났습니다. 자, 컴파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뭐 커피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컴파일을 걸어놓고 주무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컴파일이 끝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컴파일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파일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냐면 자, hiphop-php 디렉토리에서 cd-hphp hhvm으로 들어가서 파일 목록을 보시면 hvm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파일이 이 힙합 그 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시면 이제 서버를 구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힙합을 구동시키고 그것으로 서비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